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위대한 신약의 교리들은 주로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다수는 설교의 주제로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진적 기독교 팽창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교리가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현재 이루고 계신가를 말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오늘날의 강단에서는 더 이상 전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영적 무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성경적 용어로는 거듭남, 정가, 구속, 거룩하게 됨, 의롭게 됨, 양자됨, 화목, 속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날의 설교와 성경 공부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이는 이러한 단어들이 강단에서 점점점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세요. 체험을 다른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이러한 심리학적인 구호들 뿐입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교리들은 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다루고 있는 위대한 신약의 교리들은 성경에서 건전한 교리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이러한 교리들에 관해서 썼을 때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이 기록한 교리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과 씨름하다가 그들은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를 붙들고 자신의 구원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련된 올바른 교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책들의 문맥은 은혜시대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쓰여진 책이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대환란에 처하게 되는 유대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책들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시대에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많은 선생들을 두고 자신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찾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속과 의롭게 됨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룩하게 됨과 양자됨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원과 중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화목과 속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금 열거한 단어들은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듯이 이러한 단어들의 뜻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과 중생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과거의 자기와 다른 어떤 상태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중생이라는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이끄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생은 구원에 이르는 문이고 하늘나라로 이끄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거듭남, 다시 창조되는 것,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성령에 의해 옛사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합니다. 육체적 출생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영적 출생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처음에 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나서부터 중생에 이르기까지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 번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생애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칠하거나 새 이파리가 아닙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이 거듭나는 영적 탄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까? 니코데모와 같이 선한 사람도 거듭나야 하고 살인자였던 바울도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떠한 의견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의 거듭남은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마귀가 다가와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을 성령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물침내가 없습니다. 물침내와 새로운 출생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사람들은 무조건 그것을 물침내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물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읽고 침내라고 하면 그냥 침내라고 읽으면 됩니다. 물이 침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사로운 해석일 뿐입니다.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두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모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자들로 자신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 장로들로서 이들은 침례용 풀장에서 깨끗한 수돗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누구도 중생과 피의 속죄에 대해서 몰랐던 시절 율법 아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방언을 받은 것처럼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단이 가장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아주 큰 미혹입니다. 이러한 미혹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 이단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거듭난 어린 그리스도인이 믿지 못하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구원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 어디에도 물침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이교적 이단 교리에서 나온 것으로 침례에 의한 중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AD 325년 니케아공의 이전에 아프리카 북부에서 카톨릭 교도들이 유포했던 이단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교리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도 않는 침례란 단어를 물 앞에다 갖다 붙임으로써 만들어낸 것입니다. 2, 3세기경에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유행한 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를 성경에 갖다 붙여서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렸을 때 물뿌림을 받은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거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들은 총알처럼 빠르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이단 교리는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서 깨어날 사람들이 물속에 잠깐 잠겼다는 이유로 혹은 몇 방울의 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착각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새로운 출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람에게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은 뭔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출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출생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육신으로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거룩함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이 출생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얻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결코 새로운 출생이 아닙니다. 물침례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 이제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교회 의식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물침례에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물침례가 의롭게 됨, 구속, 정가, 중생, 화목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은 뭔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성품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 악한 행위들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입니다. 죽어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것으로 영적으로 소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 1에 모든 것들은 종류대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사람은 옛 성품을 개조하거나 개혁하거나 쇄신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거나 교양 있게 하거나 그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탄생, 즉 새로운 종류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새로운 출생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물에서 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생은 결코
뭔가를 개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생은 영적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코 물속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물에서 육신의 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 출생을 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그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물로 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따르면 육신의 생명은 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 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그러므로 물은 육신의 출생을 의미할 뿐입니다. 영적 출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침례와 구원이 관련되어서 기록된 유일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서 물침례는 구원의 모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물침례는 구원하는 모형입니다. 결코 사람을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따르면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물침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도록 쓰임을 받는 도구가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라고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날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강단에서는 신약의 교리를 다루지 않고 있는 사도행전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시대의 책으로 사도행전 2장 당시의 초기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유대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 26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새로운 출생도 없습니다. 오늘날 거듭남을 들먹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출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새 피조물로 낳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속죄로, 의롭게 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새로운 출생, 곧 영적인 출생을 해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출생이 아니면 아무리 거듭남을 말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가 어떤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 시대인 라오티케아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교회에서 영적 부흥을 자랑합니다. 실제로는 정통 교단들을 떠나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대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온 세상은 암흑시대 이래 가장 거대한 배교의 물결이 온 기독교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 개신교 교단들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인문주의, 이웃사랑, 이웃과 함께 살기 등을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로 삼는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신조에 몇 가지 들어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실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은 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겨난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영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결코 육신적인 출생, 즉 물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모든 인간의 몸은 8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육신의 출생을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 그 어디에도 침례를 새로운 출생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물침례가 중생 혹은 거듭남과 관련지어 나타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이 물침례라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교리로 수많은 혼들이 이 교리로 인해 저주받아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교리의 출발은 어거스틴, 유세비우스, 이레네우스 등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생겨난 이교도적인 미신의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인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회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출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의 결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의 결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나 행위를 의존한다면 새로운 출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출생, 즉 거듭남은 자기 자신의 의 대신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거듭남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죄인에게 거듭남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행하거나 자기 자신을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거듭남을 보면은 인간이 새로운 출생, 거듭남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성취시킬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물침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계시된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주관하시는 영적 출생으로 물로부터의 육적인 출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듭남의 통로는 그리스도이시고 거듭남을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중생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